호통방이 여러분, 호통방이요. 자 여러분 지금 날이 굉장히 더워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뉴트리아가 득실득실 기승을 부린다는 소문을 듣고 지금 바로 뉴트리아를 잡으러 갈 건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레츠 고. 참고로 오늘 가던 곳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차로 편도로만 6시간 반을 쳐가야 됩니다. 리바. 자 여러분 오늘 뉴트리아 렉기 박살내러 왔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요 뉴트리아가 무조건 잡을 수 있다고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굉장히 운이 좋게도 항상 올 때마다 잡았습니다. 그렇게 성공을 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분이 있었기 때문인데, 뉴트리아의 아버지, 뉴트리아의 대부, 뉴트리아 가족 킬러 삐꾸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탄소년단 삐꾸 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잡은 게 거의 1년이 넘었더라고요. 그 아, 1년 네. 이후에 몇 마리나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20마리 정도. 일가족 몰살. 일가족 제가 몰살시킨. 여기 포인트도 애들이 많이 다니는 거 보셨나요? 많이 봤는데 얼마 전에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리셋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 상당히 어려움이 좀 많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왜 이제서야 말씀해? 오게 만들라. 그래서 저번처럼 트랩을 놓고 해요. 몇 개 있죠? 총 가지고 있는 게 10개가 넘는데 네. 오늘은 단둘이만 오붓하게 하기 때문에 7개만. 7개? 자 오늘 7개를 놓고 옛날에는 거기서 끝이 나는데 오늘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텐트를 여기 뉴트리아 포인트에다가 치고 밤새 출격전으로 직접 한번 잡아볼 생각입니다. 근데 이렇게 잡아보셨어요? 그냥 트랩을 설치하면 잡히는데 굳이 그래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아 만약에 성공하면 최초네요. 최초죠. 같이 첫 경험을 첫 경험 하는 거다 보니까 네. 오붓하게 첫 경험. 텐트 치고 트랩 설치하러 가볼게요. 자 이제 여기 보이는 통발을 다 설치를 할 건데 얘네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참외랑 당근. 참외랑 당근이 가장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삐꾸 형님 미리 다 넣어놨고 이거를 올린 다음에 네. 고리를 탁 걸어줘. 그러면 뉴트리아들이 냄새 달콤한 냄새 나니까 어떻게 보죠 형님? 역시 얘를 먹으려고 얘를 밟을 수밖에 없어. 네. 아 바로 폐쇄 공포증. 자 일단 가슴 장화를 입고 바로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형님. 누가 차에 이렇게 항상 다... 있습니다. 항상. 밥 드셔보실래요? 이걸 든 순간 나는 어쩔 수 없이 연기를 해야 된다. 난 육질 하자. 달콤. 이건 근데 엑소시스트 아니에요 형님. 맛있는데요? 얘네들이 풀떼기만 먹다가 달콤한 참외를 먹으면 눈깔 뒤집어지는 거지. 얘네가 부들이라는 뿌리를 갉아먹는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네. 부들이 멸종위기 식물이거나 그런 건 네. 아니죠? 그렇진 않아요. 근데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죠? 너무 많이 자기 몸무게 정도를 먹으니까 하루에. 만약에 뉴트리아였으면 하루에 100kg까지는 안 되겠다. 형님 7년만 빨리 태어났어도. 곰둥이 분들 미안합니다. 곰둥이? 곰방의 은둥이가 제가 은둥이라서. 자 바로 저 트랙 한번 설치하러 가볼게요. 뒤졌다. 형님 이거 제가 먹은 거 넣어도 되죠? 저 상한 건 안 넣거든요. 보라색이 좀 묻나? 그래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블라이벌이. 형님 근데 수염이 좀 달라지셨는데요? 아 이 수염이 몸둥이 분들 주식 많이 하시잖아요. 주식 상한까지. 미끄님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자 여러분 처음 두 개를 일단 먼저 넣을 건데 베이스 캠프 근처에다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셋이 돼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원래 트랩을 놓는 자리에 보면은 뉴트리아 똥을 먼저 보고 놨거든요. 근데 이번에 물살이 많아져가지고 뉴트리아 똥이 다 흘러내려갔대요. 그래서 지금 육안으로 그 포인트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미끄님 감대로 좀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뉴트리아는 개방형에서 좁아지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이런 공간을 좀 좋아해요. 그럼 저 여기 놔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저 여기 설치 하나 했고요. 삐꾸 형님 거 한번 설치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삐꾸 형님은 저 반대편 육지 쪽에 설치를 하신다고 물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육지 있는데. 와 포인트 좋다. 삐꾸 형님 포인트. 자 이렇게 두 개 설치하고 저쪽 안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벌써 숨차네. 자 이제 깊숙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 이거 발자국 아니에요? 오 맞네. 역시 오, 좁은 거 봐서는 뉴트리아일 수도 있겠다. 아 이게 진짜 좁구나. 흥분된다. 자 그럼 포인트 찾았습니다. 삐꾸 형님이 여기가 좀 좋아 보인다고 하셔가지고 물에 살짝 장난차하게 잠기게 하는 게 정말 잘 잡히 안 되겠네. 왜요? 지형을 만들어야 돼. 지형을 만들기도 해요? 아. 잘 잡혀요, 어.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와, 대박이다. 우와. 오. 야. 역시. 그리고 심지어 저 페달도 육안으로 보이지도 않아가지고 잘 애들이 그냥 들어와서 먹을 것 같아요. 다음 포인트로 또 이동해볼게요. 어디에 놓을까요, 형님? 저기. 얘는. 다음에 하고. 예. 이게 은폐 느낌도 좀 주고. 아, 좋다. 너무 들어가고 싶다. 너무 안 늦게. 자, 이렇게 설치해놨고, 마지막 포인트 왔는데, 여기가 확률상 가장 좋다고 합니다. 역세권이라고 보면 되죠. 오, 예, 오, 있다. 오, 발자국이다. 꺼져갔다. 어, 진짜요? 몇 시에요? 새벽 한 20분. 형님, 똥똥똥똥똥똥. 똥 맞죠? 똥 맞죠? 쇠삥, 쇠삥. 나는 쇠삥. 모든 게 다 쇠삥. 얼마 안 된 거죠? 똥도 쇠삥. 아이고. 와, 나 진짜. 진짜 형님, 저 처음 보고 다시 형님 안 만날라 했잖아요.
와, 냄새 난다. 풀만 먹으면 풀 냄새가 강한데 얘는 다른 것도 먹었어요. 뭐 먹은 것 같아요? 생선도 먹어요? 생선도 먹죠. 잡식이니까. 조금 비실비실한 이런 고기도 잘 먹겠죠. 진짜요? 냄새 거의, 한번. 좀 비린내 나요? 알고 갔다. 형님 알고 갔어요. 아시죠? 역시 풀. 냄새가 근데 막 엄청 심한 똥냄새는 안 나네요. 내가 풀 먹어서 그러는 거? 네. 자, 여기다가도 지금 하나 설치를 해주고 그럼 이제 저 가운데 섬으로 가면 되는 건가요? 네, 섬으로 가야 되는데 깊이가 괜찮을까요, 형님? 형님, 안 돼, 안 돼, 안 돼. 등 접기 직전 10cm. 우와, 야, 형님 올라왔어, 올라왔어.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여기 근데 무조건 되는데? 그래요? 이 성공과 실패는 한 발짝이거든. 너무 좋은 명언이다. 역시 네. 최대 입시. 오! 뜨겁다. 등은 안 들어가는데. 살짝 뜨겁다. 성공. 내 차례군. 롯됐다. 조금 들은 거라 제발. 야, 확실히. 와, 쌤. 우유 먹기 잘한다. 형님. 이거 그냥 잠수해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긴 안 되겠네. 안 저기다가 두 개 다 해도 돼요. 저기다가 두 개를 해보죠. 왜냐면은 확률을 그렇게 높이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아, 됐다. 난 너무 아찔해. 야! 와! 너무 시원해. 다다다다다. 오! 피쿠 하우스에 오신 뉴트리아 리발레키들. 530. 자, 여러분, 이제 요거 마저 설치해 들어갈 건데, 요건 진짜 작네요. 요거는 제가 잘못 샀습니다. 대자를 주문했는데, 중자를 사가지고. 아. 그래도 잡히더라고요. 여기도 두 마리 잡았어요. 우와, 신기하다. 자, 요것도 이제 설치를 해줄게요. 고머리 같은 게 있었는데. 아, 까비 먹을 수 있었는데, 형님. 그죠? 관심 놓쳤다. 제가 지금까지 너무 많이 해보니까 물에 좀 살짝 잠기는 게 잘 잡히더라고요. 요즘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거든요. MG 뉴트리아라서 생각에 맞춰줘야 돼. 자, 이렇게 했고 저녁 먹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텐트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식사하러 가시죠. 자, 이렇게 밥을 먹고 왔는데 벌써 이제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지금 시각이 9시쯤 됐거든요. 이 뉴트리아들이 야행성이기 때문에 밤에 얘네 끼어나와가지고 이런 육지 같은 데서 이제 또 먹을 것도 찾고 쉬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야영하려고 원터치 텐트 6만원 주고 사왔습니다. 예. 이거를 펴놓고 바로 수색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바로 잡으면은 바로 철수하는 거예요. 칼퇴? 왜? 못 잡으면? 자는 걸로. 여러분, 뉴트리아 사냥 가기 전에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얘네가 맨손으로 쉽지 않거든요. 요 포획망으로 한번 조져볼게요. 자, 일단 얘네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항상 밤에 잡히고 낮에는 이런 풀숲 같은 데 좀 숨어서 잠자죠? 그렇죠. 얘네들이 불을 또 파요. 아, 네. 진짜? 그래서 요런 데를 지금 잘 봐야 된다 그래요. 오, 얘 뭐야? 발자국이죠? 있어요. 발자국 있어요. 근데 얘 보폭이 크다. 아, 얘는 고라니. 만약에 요 포크레인 안에 타고 있으면은 저거 문다면은 범죄죠. 기사님한테 전화해서 열어달라고 해야 되나? 아. 기사님 혼절하실 것 같은데. 참고로 여러분, 이쪽이 지금 다 물이에요, 물. 그래서 얘네들이 또 숨을 물 속에서 못 쉽니다. 물 밖에서 쉬는 애들이기 때문에 잠수는 한 몇 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한 5분, 10분 사이 정도 할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 하지 않는구나. 네. 어? 뭐야? 어? 아니요, 저기 뭐 반짝거리는데 이슬이겠죠? 이슬이 확 이런 거. 얘네가 머리만 빼꼼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거의 물 속에서는 머리만 내밀고 물 위에 떠있는 뭐 풀 같은 거 있는 거 먹어요. 와, 이거 쉽지 않겠다. 뉴트리아야, 어디니? 빨리 나와. 편한 곳으로 보내줄게. 뭐야? 어, 뉴트리아 아니에요? 뉴트리아 아니에요? 뭐 있어요? 뭐 있었죠? 어, 갔는데. 어, 저 소리 난다. 뭐지? 와, 이거 진짜 빨랐어. 뭐예요? 고라니인가? 너무 빠르죠? 저렇게 빠르면 고라니. 그죠. 아, 이거 시켰나? 소리가 들렸나? 자자자자자작 하고 소리 하는데. 와, 흥분 개했어요. 엔돌핀 개빡 돋았었어요, 진짜로. 와, 나 뉴트리안 줄 알고. 고라니야, 고맙다. 의욕을 찾았다. 지금 계속 뒤져보다가 의욕이 없어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의욕 한번 찾았어요, 고라니가. 역시 이게 생물 유튜버의 맛이지. 맛있어.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진짜 이런데 이렇게 높은 데 있으면은 사실 답이 없거든요? 어? 형님, 소리 났어요. 여긴데? 어? 어디지? 들었죠? 와, 근데 조심하세요. 이거 따가운 거예요. 아, 따가 조심해. 와, 너무 무거워진데? 들었죠, 형님? 응, 들었어요. 와. 이거는 뉴트리아 확률 크지 않아요? 좀 생각했는데. 와, 근데 어떻게 다시 이렇게 소리가 안 나지? 미친, 너무 정확한 소리여가지고. 그렇게 빠르진 않을 건데. 느리다면서요, 뉴트리아. 육지에서. 그렇게 안 빠르다고 들었는데. 근데 여기 지금 이거 있죠? 이 넝쿨. 이게 전부 다 그 가지 있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다 걸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지금 조심해야 돼요. 와, 또 엔도핀 개돌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뉴트리아 아니면은 소독물일 수도 있습니다. 쥐나 너구리나 쪽제비도 여기 남쪽에는 많잖아요. 혹시 모르는데, 하지만 여기 포인트가 뉴트리아 포인트이기 때문에 뉴트리아의 확률이 제일 큽니다. 어?
아, 뉴트리안갑다. 근데 여기 아까 낮에 발자국 발견했던데. 오, 여기 두 개 빵빵 찍혔다. 그러네. 보폭이 작네. 맞나보다. 여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 잡을만한데. 자, 여러분 지금 계속 뒤졌는데 없거든요. 근데 혹시 모르잖아요. 뉴트리아가 저희 때문에 위협을 느끼고 제가 봤을 때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트랩 안에서도 바로 발버둥 치다가 이제 얘네가 먹잖아요. 뭐를 조금 있으면. 그래서 조금 진정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힘들다는 거죠 지금. 네. 자, 그래서 저희 텐트 안에서 뭐 좀 먹고 한 20분 30분 정도 있다가 나오도록 할게요. 얘도 쉬는 시간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형님 이거 좀 드시고 가시죠. 아, 쉴 때는 좀 푹 쉬시죠 형님. 아. 뭘 먹고 있는데 자꾸 귀는 열게 되네. 본능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나섰습니다. 분명 여기였는데 아까 여기 발자국 있는데 요 안쪽 이쪽 들어가서 수색을 조금 해볼게요. 좀 더. 어? 이거 뭐예요 형님? 이 염소똥인가? 오, 이거 똥인데. 어? 로테타 간식. 너무 말도 안 돼서 좋아요. 비어그릴스 여기 있습니다. 비어그릴스입니다. 비어그릴스. 뉴트리아야 어딨니? 숨어 있지 말고 나와. 내가 먹어줄게. 형님 뉴트리아 잡았어. 형님 힘 개세요, 힘 개세요. 와, 뜰채 부러졌다. 대박. 와, 대박이다. 네네. 와, 무는 거 아니에요? 조심, 팔 조심. 발 조심할게요. 와, 여러분, 잡았습니다. 와, 잡고 있어요. 찌질러. 예, 괜찮아요. 찌지겠다. 너무 무서운데? 꼬리 잡았는데, 일단 잠깐만. 네네네. 자, 여러분,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너무 안타까운데. 하나, 둘, 셋. 우와. 와, 여러분, 뉴트리아 잡았습니다. 와, 진짜 잡았다. 와, 진짜, 와, 몸이 떨려요. 진짜 대박이다, 대박. 이쪽으로 잡았습니다. 이거 말도 안 돼. 저를 지금 이렇게 가는 게 너무 안타깝긴 한데, 여러분. 생태 교란종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 와, 근데 여러분, 진짜. 얘가 아까 맞았나봐요, 형님. 어떻게 잡았어요? 모르겠어요, 나 그냥. 처음에 얘가 눈치 못 채고 저희가 달려가니까 그때 속력 내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걸로 그냥 휘둘렀는데, 진짜 운 좋게 잡았습니다, 이거. 와, 나 진짜 무슨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추격자면 성공하다니. 와, 진짜 대박. 이렇게 잡는 게 처음이네. 무슨 일이고? 이거 진짜 무슨 일이에요, 형님? 이것도 뭐야? 안 돼. 포인트 하나 가져올까? 금지했으니까. 괜찮은데요? 와,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진짜로. 너무 미안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게 잡았습니다. 이거 여운이 가지 않아서 일단 이 녀석에 대해 정말 간단히 설명하자면 1985년에 프랑스에서 식용으로 100마리가 초반에 들어왔대요.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을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했는데 비싸게 팔리다 보니까 점점 안 팔려서 이 농장들이 다 방생을 한 거죠. 근데 얘네 원래 출신이 남미래요. 근데 남미가 덥잖아요. 그래서 겨울을 못 나고 죽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얘네들이 동면도 하지 않고 겨울을 그냥 나고 있습니다. 풀을 먹으면서. 자, 그렇게 들어온 녀석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오래전부터 생태교란종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여러분 지금 무게는 대충 한 5kg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느낌이 5kg 이상이다. 진짜 굉장히 무겁습니다. 형님 저 못 버틸 것 같아요 이제. 와, 진짜 무거워. 와, 나이스. 역시. 야, 아유 미안하다. 자, 생일세를 보면은 얼굴이 조금 큐트하게 생겨서 너무나 안타깝긴 하지만 여러분 생태 교란종이기 때문에 저 녀석은 최대한 깔끔하게 보내주도록 할게요. 사실 지자체에 갖다 주면 3만원을 받는데 거기서도 어차피 이제 살처분을 해요. 그랬듯이 아니고 죽여서 가져오라고 해요. 그냥 쓰레기 처리로 하는구나. 어쨌든 뭐 그렇게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녀석은 저랑 삐꾸님이랑 늘 그랬다시피 내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뉴트리아 잡으면서 이렇게 추격손으로 잡은 적이 없었는데 아직도 너무 손이 떨리고 사실 저는 절대 못 잡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랑 삐꾸님이랑 했거든요. 삐꾸님이랑 저번에 해봤는데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진짜 근데 이게 트랩으로 잡을 때보다 좀 사실 가슴 아픈 건 사실이에요. 트랩은 그냥 알아서 자기가 들어오는 느낌인데 요거는 저희가 직접 잡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경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내일 트랩 나머지 확인을 하고 있으면은 거기서 잡힌 녀석들은 삐꾸님이 지자체에 갖다 드릴 거고, 자, 저 녀석은 이제 삐꾸님이랑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삐꾸님이랑 만나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라상라사. 자, 여러분 다음날 됐습니다. 아직도 손이 너무 떨리는데 트랩 설치한 거 바로 한번 확인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왜 화한 거예요? 미국 장이 좀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주식하지 마세요. 자, 일단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제가 봤을 땐 제일 기대감 없는 저 작은 다쳤다. 뭐야? 다쳐있어요. 또 대박 날 거 아니에요? 가까이 가서 볼게요. 형님 뭐 있는데? 거북이 있다, 거북이. 불공기다. 불공기 아니에요, 불공기 아니에요. 등이 완전 틀린데? 남생이 같습니다, 여러분. 조심. 남생이네. 배가 조금 거머치라고요. 이거 그거. 천연기념. 천연기념물. 세계적인 멸종위기종 2급이라고 합니다. 이게 헷갈리는 녀석들이 하나 있는데 돌거북에 속하는 보석거북이 있어요. 옛날에 애완용으로
교란적으로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이 보석 거북이 생태계 교란적으로 지정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얘랑 교미가 가능하대요. 묘잡종 탄생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생태계 교란적으로 지정이 됐고 실제로 우리나라 하천에 붉은 기거북처럼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남생이랑 너무 비싸게 생겨가지고 잘 모르는데 특징이 이 배가 검은 부분보다 좀 노란 부분이 더 많더라고요. 아~ 보석 거북이 가 잘 살아. 잡히지 마. 너 천연 기념물이야, 임마. 귀한 놈이 와가지고 아주 그냥 우리 둘 골로 보내려고. 자, 다음 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트랩이 저기 있는데, 형님 가지 마시죠. 멀리서 봐도 여러분. 없습니다. 자, 원래 그리고 삐꾸 형님이 저쪽에 하나 두셨는데, 그거는 어제 잡은 녀석을 저기 있는 통발에 가지고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는 지금 없습니다, 현재. 자, 여러분 지금 세 번째 포인트 도착했거든요. 어, 저기 하나 보이는데요, 형님? 닫혀있는데요? 여기 앞에 또 하나 있죠, 저희. 제발! 어, 뭐야? 닫혀있다. 물 떨어졌네. 오, 오, 있어요, 형님. 하나 있어요, 하나 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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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맞죠, 뉴트리아? 어, 어 맞네 맞네. 얘가 잡히고 이제 팔보둠치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법 많아요. 아 그래요? 다섯 번 중에 한 번 정도씩. 엄청 많네. 일단은 근데 잡았습니다. 일단 적게 잡았습니다. 아 일단 살아있지 않은데 들어와서 이게 굴러 떨어진 것 같아요. 얘네가 물속에서 생활을 주로 하긴 하는데 아가미가 없다 보니까 숨은 밖에서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너무 안타깝다. 요거는 모자이크 처리를 할게요 여러분. 자 일단 저기 둘게요. 저기 닫혀있는데 진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닫혔는데 아무것도 없는 경우. 어? 쇠가 왜 이렇게 돼있지? 어? 이거는 사람이 손댔을 수도 있고. 사람이 손댔을 네. 수도 있어요? 이거 뭐 쇠가 이렇게 돼있잖아. 그러네 이거 빠져있네. 근데 이거 바닥까지 통발하면 가져가거든요 사람들 많이. 어, 이것도 가져가요. 저 지금까지 한 3개 정도 있었습니다. 아, 가져가는구나. 돈만 책임이 많아요. 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 도착했거든요. 아, 일단 저기 하나 없어요. 다음 거, 과연. 어? 포형망 닫혀, 어,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오, 대박이다, 대박. 얘도 굴러 떨어질 뻔 했네. 이건 왜 닫혔을까? 이거는 얘가 들어가다가 포인트는 민감하니까 조금 덜렁덜렁하면 한 번씩 닫히거든요. 아. 이게 잠수하죠? 잠수하네. 방금 물 밖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다시 잠수하고 있습니다. 어, 크다. 우와! 우와, 어, 왜 이렇게 커? 왜 이렇게 커? 어, 잠깐만 있어봐. 어, 잠시만, 미안해. 얘 얼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큰 개체들은 이렇게 이빨이 누렇고 엄청 지금 좀 무시무시한 느낌이더라고요. 우와, 이 노란 거 봐. 이거 물리면 착살 나는 거죠? 이거 물리면 근데 각종 상처뿐만 아니라 질병 같은 게 또 걸릴 수 있으니까 그게 사실 제일 위험합니다, 여러분. 건들지 마세요, 절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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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형님? 와, 와, 진짜 사납다. 무서워요. 어, 진짜 사납네요. 와, 진짜 화났네. 와, 진정해. 미안해. 넌 지자체로 가야겠다. 퇴치라. 어쩔 수 없다. 미안하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날씨도 안 좋았는데 세 마리를 잡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어제 포획한 녀석 있죠? 자, 그 녀석만 이제 저랑 삐꾸 형님이랑 가져가서 먹고 나머지 두 마리는 지자체에 갖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손질하는 장면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찍지 않을게요. 라삭라삭. 라삭라삭. 자, 여러분, 지금 손질하러 왔는데. 라삭, 사타구니. 자, 여러분, 이렇게 뉴트리아 손질이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요 녀석을 먹어볼 건데 어떻게 먹을 거냐면은 통튀김을 만들어서 먹어볼 겁니다. 자, 현행이 통튀김 안 드셔보셨죠? 통을 안 먹어봤죠. 치킨은 먹어봤는데. 그래서 약간 옛날 그렇죠. 통닭 느낌으로 해가지고 한번 그렇죠. 먹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 녀석을 외국에서도 요리할 때 우유에 좀 재운다 그래요. 잡내를 없애려고. 자, 우리 삐구 형님이 평소에 세수하시던 요 세수대에 세수대에 미네랄 많거든요. 자, 이렇게 넣고 우유 있죠? 자, 요거를 근데 우유를 하나 사왔어요. 여기 주변에 마트가 없더라고요, 형님. 아, 맞아요. 워낙 여기 전이라서 마트 가려면 25분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최대한 골고루 한번 뿌려보도록 할게요. 너무 시원해. 자, 이렇게 하는 동안 요거는 잠깐 빼둘게요. 자, 이제 기름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귀여운 거 하시네, 형님. 그거 안 하나요? 뭐요? 가스바람! 이거 어느 순간. 그리고 요거, 요것도 해줘야지. 가스 장착! 아, 형님! 아, 좋습니다. 자, 이제 기름이 굉장히 많이 쓸 것 같아가지고. 18L 대용량 써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 기름통이 꽤 커야 되는데. 아, 검솥 있어요, 검솥. 여기다 간다고요, 형님? 네, 여... 와, 씨. 오, 식, 용유. 그것도 안 하네, 롱롱롱롱. 아, 지금 막, 말 시키지 마세요, 형님. 용유. 아, 잠깐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나 용유 처음 들어보는데요? 나름대로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봐야겠다. 재밌는데 이거? 지금 용유 목소리가 얇아야 재밌네. 용유 약간 거북이 절정일 때의 느낌 아니에요? 용유 바로 불 켜볼게요. 하나 둘 셋 파야. 어, 형님 안 켜졌습니다. 형님 잘입니다. 뿌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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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이라 가지고.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을 좀 달궈주도록 할게요. 기름이 되는 동안 지금 얼마나 지났죠? 지금 한 대략 한 15분 정도 지나거든요. 아. 딱 요 정도 재우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불쑥 부드러워진 것 같다. 불쑥 부드러워진 것 같아. 너무 많이 튈 수 있기 때문에 물기를 조금 이렇게 빼주도록 할게요. 식용입니다, 여러분. 식용으로 들어왔고 실제 많은 나라에서 식용으로도 하고 있고 못 먹는 걸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뭐 인상 찌푸릴 수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어차피 대치는 해야 돼요. 맞아요. 네. 법적으로 잡으면은 죽여야 돼요. 모든 생태교란 중에 그렇듯이. 자, 이렇게 물기 어느 정도 제거를 했으면 제가 또 필살기 사왔습니다, 여러분. 치킨이 가루! 이게 반죽을 해서 하고 싶은데 그럼 너무 두꺼워지기도 하고 옛날 치킨은 좀 그런 느낌 아니잖아요, 형님. 어? 다 된 것 같죠, 형님? 네, 잘 됐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기가 막히다. 자, 여러분 비주얼 보세요. 이렇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통으로 한번 튀겨가지고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 된 것 같거든요. 오. 우와, 저 다리 하나 안 잡혔는데? 젓가락 없어요, 형님? 젓가락 잠깐만. 우와, 장난 아닌데요? 안 튀네, 별로. 자, 여러분 다 됐습니다. 우와. 우와. 사장님, 옛날 뉴트리아 하나 주세요. 아유, 알겠습니다. 자, 어우. 옛날 뉴트리아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옛날 뉴트리아가 완성되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진짜 맛있어 보입니다, 이거. 아니, 비주얼이 너무 맛있어 보여요. 너무. 먹어볼까요, 형님? 어떻게 먹어볼까요? 아, 이것도 그래도 소금하고 또 아, 옛날 치킨이 네. 무조건 소금을 찍어 먹는 게 그죠? 네. 소금. 뭐 많이 하셨네요. 소금. 내 버전 또 보여드려야겠네요, 형님. 루츠. 어, 좀 비싸네. 형님 뭔데요, 루츠? 우주. 그냥 똑같은 거 아니에요? 카피 좀 했습니다. 아유, 깨 좀 뿌려야 됩니다. 아, 깨. 저를 깨를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또 방송한다 해서 유행어 먹는 걸 좀 적어놨거든요. 자, 1번. 벌써 맛있어. 자, 2번. 고수다. 고수보. 아유, 감사합니다. 나 3번. 깨. 조개치고. 찹찹찹은 뭐예요? 찹찹은 내가 추베르. 아. 찹찹찹. 아. 근데 6번은 유행어가 아니라 완전 문장인데요. 아, 무슨 네? 이런 맛이 다이노. 맞아요? 잘한다 근데 안 가르쳐줬는데. 아, 당연하죠, 형님. 저희도 부모님 경상도 아닙니까? 아, 역시. 3번을 조금 하겠습니다. 아, 3번. 네. 깨. 조개치고라고 써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하지? 볼게요. Listen 네. and repeat. 깨 쪼개치고. 가리개 깨 붐붐붐. 가리개 깨 붐붐붐. 죄송합니다. 흥분을 해가지고. 깨 농사 지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다 쓸어 담겠습니다. 그냥 깨가 되는데요, 형님. 자, 이제 바로 먹어볼 건데 뭐부터 먹어볼까요, 형님? 아무래도 다리를. 그죠. 좀 아, 질기네. 엄청 질긴데요? 우와, 엄청 질기죠. 고장! 뺀 게 이겁니다, 뺀 게! 그래도 다 익었습니다, 속까지. 아, 다 익었어요? 네. 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뜯어먹어도 될 것 같아요. 우와, 질기다. 자, 여러분, 요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냄새. 치킨 냄새. 고소한데요? 저도 찍어서. 살짝. 뭐라고요? 찹찹찹. 추베르비랑 음이 똑같아. 아! 표절을 했기 때문에. 찹찹찹!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치킨인데요? 치킨. 와! 무슨 이런 맛이 다 있노? 아, 이거구나. 이거는 좀 더 넓은 살입니다. 찹찹찹. 와! 무슨 이런 맛이 다 있노? 어떻습니까? 오, 근데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다. 깨랑 그리고 너무 잘 어울리고 제가 저번에 먹었던 애보다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킨보다 조금 질긴 감이 있어요. 치킨 닭가슴살은 쫙쫙 씌어지는데 요거는 그건 아니고 좀 더 쫀득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런 식감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추벨! 자, 여러분 다리 이렇게 떴습니다, 다리.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살.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어, 알겠습니다. 등들이 옆불떼기 있는 살, 무슨 살이라고 하지? 등 옆에 여기요? 네, 여기. 이쪽 살이구나. 네. 먹어볼게요. 출발! 진짜 치킨이에요, 이거는. 진짜 영락 없는 치킨 살이에요. 다른 부위는 대체적으로 좀 찌기거든요. 근데 방금 먹은 살은 진짜 맛있죠. 찹찹찹! 우와! 무슨 이런 맛이 다 있노? 완전 꼬수바! 꼬수바! 왜요? 롱꼬살인데 혹시 롱 냄새 나나? 약간 좀 고소한데요, 근데? 추벨! 아! 뭐 이런 맛이 다이노 고수 나고수
얘도 치킨처럼 겉에 막 같은 게 있긴 하거든요. 그죠? 치킨을 너무 명확하게 둘러싸였는데 얘는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냥 흰색 막 정도? 근데 그거를 이제 얼린 다음에 해동을 시키면은 이게 쉽게 제거가 돼가지고 훨씬 더 안 질기게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얘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약간 더 질긴 것 같습니다. 조금 닭보다는 질긴데 뭐라 그래 모르겠는데 그냥 진짜 뉴트리아 그 본연의 맛이기 때문에 근데 뉴트리아 영상 올렸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DM이 왔어요. 너무 먹어보고 싶다. 그 닭다리 처음 먹었을 때 저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진짜 너무 먹었어. 내 친구들도 너무 먹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두 마리가 남아있거든요 지금. 지금 냉동실에 보관되어 있는 게 있나요? 보관이 항상 돼 있죠. 구독자분들은 무슨 요리 해주세요? 무슨 요리 해주세요? 너무 많아서 똑같잖아요. 분소 쿠키 해주세요. 맞아요. 37일차. 그런데 그 너무 좋죠. 안 할 거니까. 껍질이 뭐 미쳤다. 껍질 진짜. 와 완전 별미인데요 이거? 너무 맛있다. 이 막이죠 막이었던. 네. 진짜 맛있죠? 제일 맛있어요. 두배로 고수분데? 와 이거 진짜 맛있네 막. 제가 KFC 치킨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껍질을 되게 좋아해요. 아 어? 아시죠? 뭔지 알겠어요. 찐득찐득한 딱 그 맛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 어 그거 와 초배네. 우와 진짜 맛있어요 형님. 그 진짜 쫀득쫀득 드셔보세요. 찹찹찹. KFC 그죠? 딱 그죠? 왜 식용으로 들어왔는지는 정확히 알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식용으로서 가치가 맛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당시에 값어치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안 먹는 거고 또 지금 요거를 사업하기에는 생태계 교란적인 데서 할 수도 없고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혐오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정서에 안 맞는 거죠. 어쨌든 지금 개체수가 정말 많이 줄어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개체수가 다 줄었어요. 그럼 이제 뭐 잡으실 거예요 형님? 그러면 저는 튜브를 접어야죠. 한 2년 남았으면 2년 동안 삐꾸형님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라브리키에서 뉴트리아를 잡아가지고 옛날 치킨처럼 해서 먹어봤는데 이거는 사실 직접 잡아서 이렇게 지금 바로 하지 않는 이상은 하기가 힘들고 더욱이 뉴트리아를 잡는 것 자체가 사실은 힘듭니다. 하지만 정말 운 좋게 3마리나 잡아주고 그중에 한 마리는 또 직접 포획을 해볼 수 있어가지고 진짜 거짓말 아니라 잠을 잘 못 잤어요. 지금도 흥분돼. 그죠? 너무 지금 생각해도 너무 흥분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진짜 사냥이 아니었나 싶은데 어떻게 보면 정말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도 생태교란적이라 어쩔 수 없다는 점 여러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우리 삐꾸 형님이나 뉴트리아 또 해가지고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터 방용.